특징 중에 하나는 매운맛의 완전체입니다. 제가 평소에 매운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자신 있게 저의 특징으로 써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. 네, 자 미션지가 도착했습니다. 아라TV의 미션지. 빠밤. 매운맛 3단계를 정복해라. 약간 불안하긴 한데 제가 한번 자신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단계 청양고추 먹기. 제가 한번 공략을 미리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. 습하지 않기 하고 미소 짓기. 왜 불안하죠? 근데 땀을 흘리는 건 결코 매운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 있게 가자! 잠시만요. 왜 날렸지? 가자! 하! 얼굴 빨개! 이 장면 습한 거 아니야? 아직 1단계라고요. 두 번째 가시죠. 이거는 뭐. 아, 불닭인데. 잠시만요. 불닭에 캡사이신을 넣으셨다고요? 얼마나 넣은 거죠? 잠시만요. 제가 불닭 진짜 좋아해요. 만만치 않은데? 이미 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웃음을 잃지 않겠습니다. 댓글 매운 거 좋아한다 했지만 잘 먹는다고 하죠. 저게 정답이야. 댓글 시원한 우유 마시자. 아니요? 아니요. 자 한 입. 죄송해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정. 솔직히 맛있었어. 매운 돈가스 먹기! 짜잔. 먹고 인정할게요. 저 사실 매운 거 잘 못 먹어요. 진짜 맛이 안 느껴져요. 와! 와! 매운맛의 완전체. 이건 제가 노 인정. 다음번에 다시는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쓰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은 저는 괜찮아요.